안녕하세요. 이번에 노트북 한 대를 매입을 했습니다. 노트북이 사양이 나쁘지 않아요. 아주 좋아요. 오랜만에 노트북을 한 대 매입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생활의 흔적이 많이 있어요. 이게 스크래치가 많이 좀 있고요. 좀 아쉬운 게 또 뭐냐면 A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B급입니다. 여기 C타입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까만 거 하나를 이렇게 메꿔놨어요. 이거 사용하지 못하게. 여기도 C타입 하나가 더 있고요. 여기 요거는 전원 버튼. 이거 A급이 들어오질 않아요. 진짜 A급이 들어와도 어쩌다 한 게. 이게 사양이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들어오면 상품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. 제가 이거 불량난 거 확인도 안 하고 매입을 했는데 전부 다 꼼꼼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자주 제가 꼼꼼하게 테스트를 확인을 못하고 그냥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제품을 매입하고 있네요. 참 제 탓이죠. 이거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. 이 노트북의 모델명은 NT950SB2라는 모델명이고요. 이게 사양이 상당히 좋아요. 8세대 i7입니다. 좋죠. 그리고 메모리는 16기가 들어가 있고요. SSD 512. 이 정도면 뭐 정말 사양 괜찮죠. 그리고 이게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나름 게임 하기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MX150 요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. 이게 GTX 1050 이 정도 급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노트북으로 만약에 게임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롤 잘 돌아가죠. 이 정도 사양이면 뭐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구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오버워치 잘 돌아갑니다. 배틀그라운드는 짝이 안드로메다 옵션을 두시고 최하 바닥에 옵션을 두시고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무리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노트북으로 주식용으로도 상당히 괜찮죠. 이게 뭐 스캘핑이나 초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런데 노트북으로 저는 초단타 스캘핑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이 화면이 너무 작아서 집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노트북이 보시면은 뒤로 접혀요. 완전히 이렇게 타블릿 PC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회전도 됩니다. 회전 이렇게. 이거 상당히 좋아요. 이 제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노트북의 장점을 전부 다 안에 때려 박았습니다. 이게 스마트폰처럼 터치가 가능하고요. 회전도 되고 나름 게임도 되고 그러니까 이 노트북 모든 노트북에 있는 기능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다 때려 박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좋아요. 그렇지만 무게는 무게감은 조금 있습니다. 그래도 뭐 이 정도 무게면은 뭐 괜찮죠. 그리고 얇아요.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. 괜찮죠 이 정도면.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USB 포트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. USB 포트가 한 개도 없습니다. 다 C타입이에요. C타입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환 케이블을 사용하셔야지만 USB 장치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제가 인터넷으로 C타입 USB 변환 케이블을 검색을 해보니까 뭐 1000원짜리 아니면 한 2000원 3000원 이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시더라고요. 뭐 그런 거 하나 구매하셔서 뭐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한번 분해를 해서 요 C타입이 지금 어떻게 파손됐는지 요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트북은 나사 4개만 제거를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열릴 것 같아요. 이렇게 중고 제품을 판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부러 알면서도 이렇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 판매하시는 분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터치펜도 있습니다. 자, 하판을 열었습니다. 먼지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네요. 다행히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. 안에는 깨끗해요. 근데 겉에는 지저분하고요. 딱 보니까 배터리가 엄청나게 큽니다. 여기 보시면 노트북 메인보드가
야, 이게 기술력이겠죠? 상당히 작아요. 이 손바닥만 해요. 이게 노트북의 제일 중요한 메인 보드. 이 안에 CPU, 그래픽카드 칩. 요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와, 이렇게 조그만 게 그렇게 성능이 괜찮은 그런 사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, 아, 대단합니다. 기술력이 어마어마해요, 이 정도면. 아. 자, 메인보드를 드러냈습니다. 여기 C타입. 여기 보시면, 아, 이게 뒤로 밀려나가가지고, 잘 보이시나요? 밀려나가지고 뒤로 빠졌어요. 아, 이거는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우선은 잘 들어갔습니다. 잘 들어갔지만 이게 살았을지 죽었을지 핀이 뒤에 끊어졌을지 안 끊어졌을지 제발 안 끊어지고 그냥 단순하게 뒤로 밀렸었던 거면 아주 좋겠습니다. 요 뒤가 조금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철판을 좀 눌러줘야 돼요. 너무 세게 누르면 파손됩니다. 아시죠? 살살, 아주 살살. 여기 핀이 벌어졌어요. 뒤로 밀려가면서. 이 정도면은, 예,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상 없이 잘 됐으면 합니다. 자, 이제 조립을 하고. 아,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. 제가 실수로 매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돼야 돼요. 아, 이게 요즘 노트북이 전선들이 전부 다 작게 돼 있어가지고, 아, 이게 뜯고 조립하기가 부담스럽네요. 뜯고 조립하실 때는 아주 천천히, 소심하게, 과감하게 조립하시면 안 되고요. 소심하게 천천히 끼워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, 다 완료했다가 조립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수리한 보람이 없죠. 네, 제 조립이 다 됐고요. 이 USB, 이 C타입 좀 전에 안으로 쏙 들어간 거 타입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가 됐든 간에 좀 전에 이 C타입이 이 안쪽에 있는 요 하얀색이 안으로 쏙 들어간 거를 밀어가지고 다시 빼놨거든요. 요거 뺀 상태에서 여기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쪽 첫 번째는 충전 단자가 아니더라고요. 이거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충전하는 이런 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에 충전기를 꼽으니까 아예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. 그 대신에 컴퓨터에다가 제가 이 USB를 꼽아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꼽으니까 C타입이 지금 되긴 하는데 안쪽에서 조금 뭔가 떨어졌는지 완전히 안으로 쓱 집어넣거나 아니면 살짝 빼면 인식을 하는데 이 중간에 어설프게 이렇게 꼽으면 인식을 하진 않습니다. 아, 참 아깝네요. 어쨌든 반은 인식을 하니까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판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아깝습니다. 아, 이렇게 싹 빼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손 떼면 이렇게 되고요. 아, 아깝네요. 아무튼 중고 노트북 이렇게 한대 매입을 했는데 요거 C타입 한개 요거 빼고는 전부 다 멀쩡하고요. 작동도 아주 잘 되고 키보드도 아주 잘 되고 터치도 아주 잘 되고 아주 다 좋습니다. 요거는 조금 더 정비를 하고 깔끔하게 빡빡 닦아서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